깜박캐시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하면서 두산그룹이 그동안 진행해온 재무구조 개선 작업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최근 주력 계열사들의 실적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두산그룹은 신사업 진출을 위한 M&A 등 제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염현석 기자입니다. 올해 IPO 시장 최대어로 평가받고 있는 두산 밥캐시 상장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두산 밥캐시에 대한 주권 상장 예심 결과 요건을 충족해 상장에 적격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오는 10월쯤 코스피 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 밥캐시 상장은 두산그룹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두산그룹이 2년여간 진행해온 고강도 구조조정이 마무리됩니다. 두산 밥캐시 코스피에 성공적으로 입성할 경우 예상 시가총액이 4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두산그룹은 최대 1조 원가량의 유동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 공작기계 사업부 매각 등 1년 사이 3조 원 넘는 유동성을 마련한 두산그룹의 순차입금은 11조 원대에서 8조 원대로 줄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두산 박해까지 해서 그 유동성 조달이 좀 마무리가 된다면 두산 그 인프라코어에서 가장 시급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용 등급 부분에서도 좀 향후에 추가적인 하락을 막을 여지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지난 3월 취임한 박정원 회장의 경영체제 안정화입니다. 고질적인 재무구조 문제가 해결되면서 박 회장이 각종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두산그룹은 두산 밥캐 상장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면서 미국 ESS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보유업체를 인수하는 등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강도 재무개선 작업을 마친 두산그룹이 면세점과 연료전지, 수처리 사업 등 신성장 사업에 집중하며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입니다.